올해로 집권 6년 차를 맞는 북한 김정은. 상식을 뛰어넘는 공포 정치와 남다른 핵사랑으로 존재감 하나는 제대로 과시하고 있지만 이런 그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나 봅니다. 바로 출생과 관련한 것들인데요. 북한은 이제까지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출생을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북한 교과서가 김정일은 하늘이 내린 옥동자라는 둥 허무맹랑한 탄생 신화를 가르치는 건 물론이고,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로, 김정일 생일을 광명성절로 칭하면서 이날을 국가적인 기념일로 삼아오고 있죠. 그런데 김정은에 대해선 좀 다릅니다. 집권 6년차가 되도록 생일을 공식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데다 대대적인 선전이나 공개 경축 행사도 일절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김정은은 자신의 생년월일조차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한미정보당국은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 시절에 사용한 여권을 통해 1984년 1월 8일 생이라는 걸 파악했고, 김정은의 이모 고용숙도 지난해 5월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1984년 생이라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이 정확히 몇 년도 출생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김정은 집권 5년 차를 맞아 북한 당국이 제작해 배포한 우상화 강연제강에도 김정은의 생년월일은 적혀있지 않았었다고 하죠. 김정은이 이렇게 생일과 관련해선 우상화도 없이 그저 쉬쉬하려 드는 이유는 뭘까요? 유력한 분석 중 하나는 자신의 생모 고용희를 내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통상 북한에선 최고 지도자의 생일을 기념할 때면 그의 일대기를 기록영화나 선전물로 재조명하고 그의 어머니에 대한 우상화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김정은은 자칫 모친이 북한에서도 3등 인민으로 여겨지는 제1교포 출신임이 들통날까 우려해 자신의 생일마저도 챙기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고용희가 김정일의 세 번째 부인이며 김일성의 인정을 받지 못했었다는 소문도 김정은으로서는 꽤 치명적인 결점으로 여겨질 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김정은은 이제까지 고용희의 존재를 숨겨왔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도 실명 대신 선군 조선의 어머니라는 말로 고용희의 존재를 에둘러 표현해 왔는데요. 때문에 김정은은 출생의 비밀을 확실히 은폐 또는 조작한 후에야 자신의 생일을 대대적으로 기념하려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험이 부족한 어린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우려해 생년월일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김정은을 어린애라고 칭할 정도로 민심이 바닥을 치고 있는 만큼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제 막 30대 중반에 접어들 뿐이라는 걸 환기시키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도 김정은이 자신보다 30살에서 40살이 더 많은 간부를 이끌고 나가야 하는데 지도자의 나이가 공개되면 간부들도 이거 나보다 동생이네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일각에서는 북한 당국이 김정은의 출생 연도를 1984년이 아닌 1982년으로 조작하려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나이도 두어 살 올릴 겸 꺾이는 해, 이른바 정주년을 중요시하는 북한 특성상 김일성과 김정일의 출생연도인 1912년과 1942년처럼 끝자리를 숫자 2로 맞춰 우상화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년월일까지 숨기며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려 애쓰는 김정은.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통치 정당성이라는 건 생년월일이 아닌 자리에 걸맞는 리더십과 국민이 보내는 존경심을 통해 증명되는 걸 텐데 말이죠. 지금까지 NK 나우 김가영이었습니다.